그러니까 이번에 온 지 한 20년 넘어가지고요. 여행 등등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여행사들의 여행 예약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지금 일본 여행업에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아웃바운드 일본 사람을 한국으로 보내는 일이 주로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반대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항상 체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행업과 항공업을 같이 봤을 때 특히 오사카에서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40% 정도 비행기 편수가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분들이 들어오시는 비율은 한 50% 정도 절반은 줄었다 절반 정도는 지금 대신에 이제 일본 분들이 한국에 나가는 비율은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가 1.5배 50% 정도 이제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여행 가는 경우는 좀 많아졌다는 거네요. 한국에 대해서 인식이 나쁘신 분들은 주로 이제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 나이들이 있으신 분들, 60대, 70대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특히 여성분들, 20대, 30대, 40대 여성분들은 찬스다. 한국을 갈 수 있는 찬스다. 그렇게 요즘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젊으신 분들이 좀 일본을 계시는데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오죠. 조금 더 유력적인 의식을 가지고 한 3개월 정도만 참아주시면은 오늘도 인터넷에 나왔지만은 지금 중국 사람들이 40만 명 정도 진출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굉장히 지금 인바운드 쪽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에 한국이 더 불미운동을 통해서 일본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은 일본이 먼저 한국에 대해서 손을 벌리지 않겠느냐고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이 됩니다. 불매운동 전이랑 불매운동 후에 예약률도 거의 한 절반 이상 줄거나 뭐 아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줄었고 네. 일본에서 가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2018년 한국 분들이 750만 명이 줄었어요. 아, 예. 그다음에 2019년에는 한국 분들이 530만 명이 오셨어요. 반대로 일본 분들은 2018년에 한국을 가신 분들 197만 명이 가셨고요. 네. 2019년에 일본 분들이 한국을 가신 분들이 327만 명이 됐어요.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 50%가 줄었고 그렇죠. 그다음 일본 사람이 50%가 늘었지만은 비율로 봤을 때는 일본이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일본 분들이 늘었지만은 한국 분들 오신 걸 비교를 하면은 절반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여행사 일을 하시니까 비행기 편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꿰뚫고 있을 텐데 비행기 편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비행기 편수가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정확하게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렵지만 보통 한일선이 피크였을 때는 그 제일 좋았을 때는 하루에 데일리 네. 30편 정도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데일리로 하면은 18, 19, 한 20편 정도 한 20, 야, 그럼 한 절반 정도? 절반 조금 근데 네. 이제 거기에는 이제 피치 같은 이제 일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한국계는 절반 정도 줄었는데 이제 일본 계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30% 줄었는데 40% 예, 한국 것만 보면 한 50% 줄었네요. 단체 관광객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단체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늘지가 않았죠. 그게 가장 많이 줄었고요. 아, 단체 관광객이 제일 많이 줄었다. 단체 관광객이 많이 줄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FIT도 줄었다가 요 근래 이제 1월 이후에 이제 한국 항공사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 분들이 지금 겨울방학이시니까 네. 많이 오시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딱 거의 이제 허리를 쪼아매고 제일 이제 마지막 지금 마지막에 이제 일본 목표를 그렇죠. 줘야 되는데 마지막 일격을 날려야 될 텐데 날려야 되는데 지금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막 와야 된다는 뭐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네. 정말 나라를 생각했을 경우에는 1월 2월에 조였으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 일본이 더 힘들어했지 않느냐라는 지금 생각은 드네요. 알겠습니다. 뭐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 또 여행계 업종에 일을 하고 계시면서 확실히 불매운동에 찬성을 하시는 쪼일 땐 쪼여야 되니까 반대로 해외에 살게 되면요 애국자가 돼요. 알겠습니다. 일본 지인분들은 혹시 그 불매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일본 사람 아무 생각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뭐 얘기를 하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뭐에 지침 그대로 제재가 아니라 예. 조건을 규제를 했다는 그렇죠. 식으로 일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